아주 한 달 살이 주변 관광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녹차 뮤지엄에서 오면은 이렇게 카페도 있고요. 근데 쭉 가다 보면 한 달 살이 그 숙소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은 휴관 중인데 유리성도 있고요. 유리 애견 카페.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카페. 한 달 살이 숙소 주변에 식당도 있습니다. 환상의 숲에서 바로 길 건너 거기다 보면은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샛길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숙소 이제 소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있고 저 앞에가 인간극장에 나왔던 환상의 숲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란에다가 주변 관광지 설명란에다가 좀 올려놓을게요. 글 15분 거리 가면은 금릉 협재 유리성 형제의 섬 송악산 한 20분 여기서 한 20분 이걸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국제학교 영어마을 있어가지고요. 영어마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제주시 도립 곶자갈인가? 거기도 되게 좋아요. 거기도 이제 아까 압동하고 비슷한 거고 디자인은 약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비슷비슷하고 화장실 있고 뭐 이런 건 다 비슷해요. 방마다 주차장이 다 따로 되어 있는 거야. 좋네. 주차하면서 나오면서 이웃 모르는 사람하고 마주칠 일이 없네. 그게 장점이네. 그리고 비바람 치고 막 비 올 때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득해. 현관인데 아득해서 좋겠네. 비도 안 맞고 현관문 열고 바로 딱 나오면 뭐 비 맞고 바람 맞고 그러면 안 좋잖아. 근데 여기는 딱 좋네요. 현관 이렇게 딱 아득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아까 봤던 바베큐 장소. 여기서 음식을 받아다가 여기 앉아서 그리고 또 여기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딱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은 좋네요. 냄새나 이런 게 잘 빠지해서 좋네요. 그리고 여기 한 다섯 동이 있는 것 같은데 다섯 동이 다 비슷비슷한데 너무 좋습니다. 총 다섯 동이 있는 거예요? 총 다섯 동인데 방마다 이렇게 저기 주차장이 있는 거죠? 각 객실마다 이렇게 주차장이 따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돌아갈 필요 없이 이제 문을 들고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야 바로 신발 벗고 여기 신발장 여기 신발장 여기 놓고 뭐 현관도 40도 이렇게 여기로 나가도 되고 돌아서 아니, 이 앞에 이것까지는 해문이니까 좋더라. 비바람에 훨씬. 비도 들맞고 그럼 나중에 들어올 때는 좋은 거예요. 절로 들어와도 되고 주차장 이제 차 세웠을 때 일로 들어오고 그 외에는 이제 여기로 들어오고 세탁실이에요? 똑같아. 세탁실하고 세탁실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네. 세탁실 여기 방 좋습니다. 불 켜고 봐야 되는데 불 켜고 안 봤구나. 옷장도 이렇게 괜찮네요. 옷장이 여기 또 하나 있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 하기 딱 기분 날 것 같아.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하네.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 이렇게 샤워 시설도 깨끗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야, 좋네요. 입구가 이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입구가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해서 요리해서 고기 구워서 먹을 수 있고 안으로 고기 냄새는 안 들어와서 좋네요. 바깥에서 이게 다 냄새가 다 빠지니까 좋네요. 요리를 여기서 하고 냉장고 이렇게 괜찮네. 고기
두 개. 아까 이렇게 옷장이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캐리어 놓으면 되고, 침은 여기다 하면 되고, 앉아서 화장할 수 있고, 우선부터 화장실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네요. 우선 먼저 화장실 깨끗해야 돼. 요거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습기가 잘 이렇게 스며들거나 잘 빠질 수 있게 천장이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네. 좋습니다. 바깥에다 한번 들려볼게요. 신발장은 바로 여기다 주차하고 신발을 여기다 다 올려놓을 수 있게 딱 해놨네. 너무 좋아요. 이 정도 여유 정도에서 한 달 살기 뭐 한 1년 살기 해도 괜찮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도 연구지 없다고 딱 쳤을 때 나 같으면 한 달 살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차소리 뭐 이런 것도 안 나고 조용해서 좋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차하면서 옆 모르는 사람하고 마주칠 일이 없어서 딱 좋아. 왜냐면 방마다 이렇게 주차장이 따로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숙소에 주차하고 주차를 통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다 여기 따로 되어 있고 저 뒤쪽에도 또 따로 되어 있어서 그런 설명란에 좋은 것 같아. 전화번호를 남겨놓을게요.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살기, 1년 살기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고요. 뒤에도 뭐 사람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너무 외곽 지역이면은 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한 달 살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시골 어디 강원도 산골처럼 어디 너무 외딴 데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있는 이런 너무 진짜 외곽진 데는 또 조금 어떤 분은 무섭다고 그런 분이 있는데.